나는 김사윤입니다. 나는 1968년생입니다. 나는 대구 광역시에 삽니다. 나는 6권의 시집과 1권의 산문집을 출간한 시인입니다. 나는 인생 나눔 교실 멘토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 나눔 교실과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생 나눔 교실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글에 대한 소재나 글감을 건져볼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시위주의 수업을 할 때는 수많은 학습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 인생 나눔 교실에서도 뭔가를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준비를 해갔더니 아이들이 그 자료나 이런 현학적인 표현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멘토가 멘티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생 나눔 교실 수업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멘티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서로가 공감과 소통을 해야만 이 수업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멘티들은 어른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네, 부정적인 요소들보다 아이들이 맑고 건전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걱정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많이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 못지않게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아이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할 정도로 부모님을 많이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깨고 네,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볼 때 네, 세상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서 만나본 청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도 세상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대 수업에서 제가 그 유서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유서 중에서 보통의 유서는 부모님께 썼는데 한 장병이 여동생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그 오빠와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반성하는 의미 또 화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통화를 하면서 오빠가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밝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것은 멘토가 멘티의 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멘토가 사실 멘티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이 배운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들을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우리 멘티들로부터 네, 오히려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이 사회 소통과 공감에 네, 큰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는 멘티하고의 관계가 일회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수업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롭게 네,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영원히 네, 이 연계되어서 함께 동반자로서 사회를 만들어가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덧대입니다. 기존의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뿌리들이 내려서 굳건해지듯이 네,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큰 가지와 또 수많은 줄기 이런 것들이 멘토와 멘티가 가지와 열매가 되어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인생 나눔 교실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계속된다.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